만물이 성장하는 봄. 봄은 빨리 지나갑니다. 제철만 맛볼 수 있는 제철 음식을 찾아서 떠나볼까 합니다. 봄이 아니면 맛볼 수 없다는 별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정체를 하나씩 공개합니다. 채널 고정. 해발 1300이 넘는 산자락이어야 된다. 여기 와서 사료만 먹어요. 쑥이 고혈압 잡는 비결? 집사람이 또 건강해지지 않을까. 다 그 집사람을 위해 사는 거예요. 로맨틱한 부부의 산중일기가 곧 시작됩니다. 두 분 사이에 지금 봄이 왔네. 두 분 사이에 봄이 왔네. 아주 고가의 물고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3천만 원짜리가 있다. 3천만 원짜리 고기가 있다고요? 평범한 것은 거부한다.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광경. 이 친구가 바로 그 3천만 원짜리 물고기 맞죠? 3천만 원의 주인공의 정체, 시골에 산다에서 공개됩니다. 어머, 얘들 안녕. 이야. 이 튤립이요, 너무 예쁘잖아요. 그런데 5월이 지나면 이 튤립이 시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 5월이 지나면 5월달에 맛볼 수 있는 제철 음식도 맛볼 수가 없는데? 아이고, 흔들려야 되겠다. 봄하면 뭐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떠오르는 게? 두릅. 봄나물 같은 거? 두릅나물. 쑥국도. 냉이된장국. 뻥! 뭐가 나왔어? 나왔어! 야, 특이하다. 지금이 아니면 맛볼 수 없는 봄의 맛을 찾아 떠나는 오늘의 여행. 생일을 사는 게 맞죠? 시작합니다. 뭐가 올라올지. 가장 먼저 제철 먹거리를 찾아온 이곳은 서해안의 갯벌입니다. 아니, 다들 왜 땅만 보고 계세요? 지금 어디 뭐 잡는데요? 뻥 하는 거. 오늘 뻥 설계 잡아야죠. 제철이니까. 특이한 이름을 가진 뻥 설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냥 원래 이렇게 하고 노는 거예요? 뭐야?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흙에 이게 들어가면은 얘가 흙하고 이렇게 뭉쳐 있잖아요. 그렇죠. 뻥 하고 세게 빼야지 안에 있던 게 같이 압력으로 툭 튀어나오잖아요. 단번에 뻑이요? 아 그럼요. 누우면 되죠. 이렇게 된 다음에 뻥! 방법을 배워봐도 코빼기도 안 보이는 녀석. 아 너무 잡고 싶다. 나왔다 나왔다. 뭐 그거예요? 어머 잡았네. 자, 빵 설계를 잡았습니다. 우와. 가재같이 생겼군요. 예, 이제 빵 설계라고 하고요. 쏙. 여기서는 이제 설구라고 이제 하는데 이게 보통 이제 4월부터 6월까지 잡히죠. 지금 한참 철이에요. 그래서 산란기인지 이렇게 알도 많군요. 그렇죠. 이렇게 알이 많아요. 네. 나왔어. 뭐가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다! 어이, 뻥 설계 잡았네. 저 옆에도. 한 마리가 잡히니 여기저기 쉴 새 없이 나타납니다. 어이구, 뻥 설계야! 어이구, 여기 뭐야, 여기 뭐야? 잠깐 잡으시더니 많이 잡혀. 아이씨. 새벽부터 잡은 거예요. 아, 진짜. 노력 많이 한 거예요. 직접 캐는 재미도 있고 제가 직접 캔 거니까 맛도 네네. 더. 식임은? 어? 나왔어! 왜, 뻥 따니까 얘가 나왔진 않았네. 너무 잡고 싶다. 너무 잡고 싶어. 어? 나왔어. 어, 나왔어. 이거 나온 거 아니에요? 오, 알, 알. 드디어 잡으셨군요. 느낌을 이제 알았어요. 저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좀 잡아볼게요. 아이고, 늦었어요. 왜요? 지금 물 들어오고 있어요. 한 10마리는 잡아야지 성이 풀릴 것 아이고, 같아요. 제가 잡은 걸로 뻥 설계 요리해드릴 테니까 얼른 가세요. 아 그럼 바로 가시죠. 네. 그럼 바로 가시죠. 쏙을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아 간단하네요. 그냥 은박지 네. 접시에다가. 그렇죠. 우리 소금 그냥. 소금구이 해먹듯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소금 위에 얹어 노릇하게 구워주면 끝. 간편하지만 가장 맛있게 쏙을 맛보는 방법이라네요.
진짜 애들 영양간식이네 이거. 바삭함에 고소함까지 직접 잡아 함께 나눠 먹으니 두 배는 더 맛있는 것 같죠? 국물이 쫙 우러나오면 똠양꿍 같은 그런 약간 그런 맛이 나와요. 그냥 한 입에 쑥 넣으세요. 아, 통째로 다요? 이야, 생각지 못했던. 드셔보세요. 튀기지 않아도 바삭한 식감이 별미라는데 쏙라면 맛 어떤가요? 반 똠양꿍? 새콤새콤한 그 시큼시큼한 새시큼 맛이 약간 있네요, 같이.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개월 안에만 맛볼 수 있는 이 뻥설개 제철 음식 찾았습니다. 바다에서 봄 제철을 맛봤다면 이번엔 산으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걷는 모습이 왜 이렇게 오붓하실까? 아니, 어디 가셔? 이거 바구니 들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요? 몸에 좋은 거 뜯으러 가요. 좋은 거 뜯으러요? 네. 아, 그 가까운 데 있어요? 네. 저기 보이세요? 산 꼭대기. 저 산 꼭대기 가도 하나도 안 흔들어. 와보세요. 아이고. 힘드세요? 벌써 힘들죠. 아니, 멀리 안 가는 것처럼 하더니 진짜 꼭대기 가나 보네. 저기 보세요. 저기 보면 조금 거 있는데. 응? 저게 뭐야? 기차요? 기차가 있다고요, 산속에? 이게 뭐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 숲속 열차예요, 숲속 열차.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기차는 다름 아닌 모노레일입니다. 해발 750보지. 이제 안 걸어도 되는 거예요? 예. 출발입니다. 출발할게요. 다시 합성. 야. 힘만 들이고도 높은 산세의 절경을 흠뻑 느낄 수 있다는데요. 참나무는 신발장을 닮았다고 해서 신갈나무라고 그랬어요. 신갈. 산마늘이에요. 울릉도 명이라는 거, 산마늘. 이것이 바로 산에서 찾은 봄 제철 먹거리. 약초 공부를 하면서 가다 보니 어느덧 목적지에 도착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제철 맞은 봄 약초를 뜯을 시간. 그야말로 자연이 키워준 건강한 먹거리. 어우, 향 좋다. 제일 넓은 걸 따는 거예요? 이걸 따면은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내가 소유한 산이기 때문에 네. 제가 허락해야 될 수 있어요. 산약초를 직접 채취하는 체험. 약초예요, 약초. 엄나무라고 약초. 약초로 말하는 게 맞구나. 하나 드셔보세요. 얘도 향이 또 나거든요. 향기도 나고. 쓴맛이 있긴 한데 뭐 입에 오래 남아서 기분 나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진짜 쓴 약은 입에 좋다, 몸에 좋다고 딱 그런 느낌이야. 몸에 좋으니 열심히 뜯어야죠. 산이 공기가 깨끗하고 맑아서 네. 좋아서 우리 친구들끼리 나물도 따고 구경도 하고 겸사겸사 온 거예요. 공기도 좋고 예? 뭐 얻어가는 것도 많네요. 이야, 기가 막히네요. 일정량을 채취하면 또 다른 약초를 찾아 이동하는데요. 이것이 모노레일의 묘미겠죠. 생강나무다. 생강나무. 누워서 나물 따고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맛있어요, 봄나물은. 건강해지시려면 제철 음식, 제철에 나오는 거 많이 드시면 돼요. 근데 오늘 여기서 엄청 풍뜯어 먹네. 진짜. 과유불급, 딱 먹을 만큼만 가지고 내려옵니다. 아, 진짜 고생하셨어요. 네. 근데 재밌어요, 이게. 네. 아니, 숙소 기차 떠들면 지쳤을 건데. 방금 뜯은 봄 약초를 맛보지 않을 수 없죠. 직접 뜯은 약초를 가져가면 바로 요리를 해주는 식당인데요. 봄에만 먹을 수 있는 약초 맛은 어떨까요? 금산에서는 약초를 이 음식으로 즐긴다는데요. 샤브샤브 나물. 산야채가 그 몸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요때 아니면 못 먹잖아요. 향도 있지, 먹기도 좋지, 몸에도 좋지.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채욱 씨가 직접 채취한 약초로 한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그가 선택한 메뉴는 맛도 영양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약초 샤브샤브. 네. 야, 오묘하다. 진짜 이거 너무 오묘한데요. 딱 먹자마자 씁쓸함이 싹 퍼져요. 그래서 쌉쌀하니까 야, 몸에 좋은 것 같다 느낌이 딱 들고. 만약 씁쓸한 맛이 싫다면 참기름 넣어 더욱 고소한 약초 비빔밥을 추천합니다. 향으로 한번 먹고 그 다음에 또 입으로 한번 먹고 직접 땄으니까 더 맛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너무 좋은 경험이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너무 좋아서 또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절실합니다. 봄철 산나물 최고! 금산도 최고! 놀러오세요! 그리고 어둠이 찾아와야만 만날 수 있다는 제철 먹거리가 있습니다. 와, 여러분, 새벽 4시 40분입니다. 새벽 4시 40분. 제철 음식을 찾아서 떠나볼까 합니다. 함께 떠나자. 야이야이. 아, 시청자분들한테 반말하면 안 되지. 님님님님 바다로. 이른 새벽 더욱 분주해지는 태안의 몽산광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잡으러 가시는 거 아니에요? 네. 잡으러 가요. 네네. 그 좀 얻어 타러 왔는데 뭐 잡으러 가요 혹시? 나가보면은 다. 아, 그래요? 타시오. 아, 타시오 일단. 예, 예. 해님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해야만 만날 수 있는 녀석이랍니다. 아니 지금 먼 바다로 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나가요? 이게 지금 GPS를 보면은 여기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아, 네. 그 위치로 가는 거예요. 며칠 전 미리 쳐둔 그물 과연 많이 잡혔을까요? 위치를 잡으셨어요. 이제 시작합니다. 뭐가 올라올지. 지금 올라오는 게 이게 뭐예요? 소라. 소라요? 아, 소라예요, 소라. 제철 음식 소라. 소라 짜먹으면 맛있잖아요. 줄줄이 딸려 올라오는 소라들. 그런데 소라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는데요. 어머나, 왼다리가 이리 많대요. 쭈꾸미 잡는 거예요, 쭈꾸미. 아, 쭈꾸미 잡는 거예요? 네. 알고 보니 빈 소라 껍데기를 이용한 전통 어업 방법이라는데요. 봄에 가장 맛이 좋다는 쭈꾸미. 며칠 후부터는 금어기가 시작돼 지금 안 먹으면 1년을 기다려야 한다는데 놓치면 안 되겠죠. 그나저나 소라 안에 잘도 숨어있는 쭈꾸미. 대체 왜 여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지가 산란을 하려고 이 안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아, 산란기라서. 쭈꾸미는 알이 최고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봄철에만 알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네. 이게 알이에요. 아, 지금 여기가? 여기가 하얀 데가 알. 여기가 너. 그냥요? 통째로 먹어본 적이 없는데. 아. 짭짜름하니 이제 오래오래 씹으면 맛있어. 먹어봐. 아, 머리부터 넣는 거예요, 맞아요? 네. 어이구! 이거 캐리비안의 해적에서 본 것 같은데. 알이 약간 밥알처럼 씹히고 그 내장이 양념처럼 이렇게 버무려져요. 씹어서 머리가 터지니까. 이거 훨씬 맛있네. 양념이 된 것 같은. 아, 나이스 캐치. 아, 나이스 캐치. 아이고요? 아, 진짜 이를 저한테 믿고 맡기셔도 괜찮아요? 아, 정말요? 자, 이렇게 잡아서 한 번에 딱 빼. 그래서 땡기면서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정신없어. 지금 약간 바보된 느낌이에요. 이거 계속 아들 들여다보면서. 이게 보기보다 어렵다는데 채욱 씨는 단번에 성공합니다. 이만하면 재능 발견 수준. 야하, 잡았어. 아이고, 잠깐 갔어. 잠깐 갔어? 좀 기다렸다 가지. 오늘 방콕하다 먼저 갔어. 왜 이거 조업시키려고요? 엄마, 아저씨 데려와서 그런가 선생님이 더 잘 들었네, 그러니. 아, 정말요? 제가 복덩이 맞죠? 복덩이 체육 씨를 위해 선장님이 준비한 게 있다는데요? 아, 따로 끓이고 계셨네. 이거 삶은 거야. 아.
아, 통째로 먹어야지. 아니, 쌀만 먹어야 되는구만요. 야. 뭐, 딱 씹히는 맛이 알이 있네, 없네를 입으로 다 알 수 있어요. 앞눈순도 모르고 먹어도 딱 입안에서 머리 깨물 때 알이 터지면 그 식감이 확 달라. 오, 맛있네. 한번 맛보면 멈출 수 없는 봄 주꾸미의 마력. 잠시 휴식 후 다시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어머니가 더 주꾸미 잘 빼요. 아버님이 잘 빼요. 내가 처음에 이제 주꾸미 빼는 거를 네. 가르쳤지. 그랬더니 나보다 더 잘 빼요. 그런 아내에게 딱 걸린 남편의 실수. 아이고. 아, 주꾸미 다 떨어지잖아. 딱 빼, 딱. 그래, 날 쳐라. 아이고, 욕 나오려고 한다. 와, 감독관이 너무 여기 대단하신데. 머리 방포하네 오늘. 싸우면 거의 어머님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기면 내가 질 수 있으면 지면 돼 그게. 원래 이 정도 말하면 아버님이 에 그래도 내가 뭐라고 할 텐데 아무 소리 안 하시네요. 우리 아베는 코로 방귀 닦여. 그러니까 짝이 맞는 거 아니에요 아버님? 주꾸미를 가득 싣고 만선으로 돌아갑니다. 일주일 후면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싱싱한 주꾸미를 제대로 맛봐야겠죠? 테레비 같은 데 보면 밀가루로 막 하잖아. 아, 네. 근데 이제 밀가루로 하면 여기 있는 단맛이 다 빠져버려. 아. 그냥 안 닦아도 돼, 밀가루로. 그냥 이렇게 하면 바로 돼. 어디 잘하고 있어? 그럼요, 지금 귀한 자식처럼 내가 이거 봐. 뭐요? 어? 이게 뭐? 이 먹물이에요. 잘해, 잘해, 잘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먹물을, 아니 먹물을. 이거 먹물을 빼면 버려야지. 한 입에 입안에 쏙 터지게. 네, 톡. 밥알하고 같이 먹어. 아, 이렇게 안에서 안에서 이렇게 던지게요? 이렇게 넣고. 김밥 말듯이. 김밥을 이렇게 말하는. 그죠? 해야죠. 이렇게 네 개 둘릅시다. 어떻게 또 차분한 놈으로 잘 고르셨네요. 얘는 이렇게 방정맞아. 어, 지금이야, 에이, 야. 야, 에이 너 그냥 말긴 굴렀네. 아니요, 여기 마무리를 잘하면 되잖아요. 버릴 것 없이 통째로 먹어야 더욱 맛있고 영양도 좋다는데요. 때문에 몽산포에서는 통구이를 즐긴다고 합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주꾸미 통구이. 꽉 찬 알까지, 아우 정말 맛있겠네요. 자, 어머, 아버님. 네. 정말 어색한 멘트에 고맙다 하셨지만 색다른 맛나. 아하, 합격. 다리는 안 먹고 머리만 먹을 것 같아, 왠지. 맛있다. 저도 한번 잡아먹어 봐야 되겠다. 맛이 어떤지 얼른 얘기해 주세요. 무슨 과일 같다, 바다 과일. 씹으니까 뭐가 육즙이 팍 터지듯이 먹물이 팍 괜찮죠? 터지니까 제철 음식 어디다 비유해요. 그냥 무조건 싱싱하지. 쭈꾸미 먹으러 오세요.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혹시 망설이고 있다면 분명 후회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절대로 맛볼 수 없는 제철을 찾아 얼른 서두르세요. 깊은 산골 마을 정선의 단임골. 강원도는 이제 봄이네. 와. 구름 봐. 너무 예쁘다. 이곳에도 뒤늦게 봄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굉음 소리. 오, 이거 뭐예요? 어디요? 어, 잠시만요. 네. 어디 가세요? 도시락 사가지고 이렇게 소풍 가는 거예요. 와, 근데 이거 뭐예요? 오. 소풍 어디로 가시는데요? 어, 소풍 다 왔어요. 이제 조금 저 옆에 물가로 내려가면 돼요. 어, 그럼 저도 따라갈게요. 네, 그래요. 한눈에 보기에도 활력이 넘쳐 보이는 산골 부부. 오늘은 어떤 건강 비법을 전수받게 될까요?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오, 저기 계시다. 아, 왜 이렇게 빨리 왔어요? 아, 젊은 사람이 그거 뭐 얼마나 된다고. 아, 힘들어. 그건 뭐예요? 아, 이거? 소풍 나오면은 제일 좋은 게 도시락이잖아. 우와. 도시락이 없으면 소풍이 아니야. 어, 우리 여보 의자도 있고 여기 앉아. 제일 상석이다 여기. 어, 그 자리에 앉으시면 되고.
보기만 해도 시원합니다. 여기는 이 물은 그냥 먹어도 되는 물이거든요. 네. 훨씬 깨끗하고 맛있는 물이에요, 이 물이. 제가 상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놓고 드시죠. 안 그래도 출출했는데 도시락 구경 좀 해볼까요? 야, 어떤 도시락인지 기대가 되네, 이거. 곰치 쌈밥을 한번. 이야. 달래 양념장으로 가늘한 주먹밥을 곰치 잎으로 살포시 감싼 곰치 쌈밥. 아이고. 이게 진짜 봄의 맛이야. 여기 손으로 줄게, 손으로. 손으로 와. 나 근데 어떻게 이렇게 깊숙한 산 속에 들어오셨어요? 내가 사는 산자락은 해발 1300이 넘는 산자락이어야 된다. 오. 내가 정한 산의 남쪽 자락이어야 된다. 해발 1300m의 그 산자락에 있는 그지? 산자락 밑에 있는. 저 좀 구경시켜 주실 수 있나요? 네네. 아, 그러네요. 네. 쪽? 가도 되는 거예요? 아, 그럼요. 네, 같이 가요. 부부의 집은 듣던 대로 두타산을 등진 남향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여기가 집인 건가요? 여기가 우리가 사는 집. 우와. 그런데 집 앞마당에 연못 하나가 제일 먼저 눈에 띕니다. 연못을 또 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기는? 샘물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생활용수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 물이 잘 나오면은 우리 생활용수에 문제가 없는 거야. 수질 확인용 연못이었군요. 외출에서 돌아온 부부가 집에 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다는데요. 야, 이거는 혈압 측정하는 그 기계인데 직접 재주시는 거예요? 응. 산골에서는 다 본인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 이게. 과거 고혈압을 앓은 경험이 있는 아내의 혈압을 수시로 체크하고 있다는 남편.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최저 혈압 85, 최고 혈압 126 정도 되거든. 네. 아주 정상적인 혈압이야. 아이고, 관리 잘하셨습니다. 아니, 원래 혈압이 그러면 몇 정도 나오셨던 거예요? 한 180도 넘었던 것 같아요. 180? 나도 좀 혈압이 좀 높았어. 병원에 가면 위험수위라고 얘기할 정도. 부부는 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 걸까? 그 사연이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부모님이 두 분 다 혈압, 당뇨가 다 있으셨거든요. 이제 우리 흔히 이제 뭐 까부러진다 그러죠. 예, 그래서 무기력증이 좀 심했어요. 30대 초반에는 폐결핵을 한번 앓은 적이 있었고 그게 치료되고 난 다음에 이제 고혈압 증상이 있다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 이 깊은 산 속에서 부부는 평소에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고 있을까요?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네. 요 놈이다. 이게 이제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바로 그 놈이야, 이게. 이게 건강 비법이라고요? 이게 아까 우리 저기 곰치 쌈밥 먹었잖아. 네네. 그 밥을 지을 때도 얘가 들어갔어. 대체 이 약초의 정체가 뭘까요? 네. 그냥 한번 씹어봐 그냥. 통째로 먹고 향이 어떤가. 뭔가 좀 되게 쌉싸하는 거예요. 밥에 아까 이런 맛 없었는데. 삶은 그런 물이 그런 맛이 나와 이게. 이게 케이크가 뿌리가 깊어가지고 네. 만만치가 않아. 좀만 더, 좀만 더. 쭉쭉쭉 올라온다. 뽑아야지 위를 잡고. 여기. 그렇지, 그거 쑥쑥쑥 뽑아. 뽑아봐. 뽑아야지. 와. 그렇지. 우와. 우와. 살살 살렸어. 이게 뭐야? 우와. 뿌리가 엄청나네요. 뿌리가 길어 얘가. 우와, 대박이지. 긴 뿌리가 특징인 이곳의 정체는? 그 유명한 황기. 황기요? 황기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원기 회복에 좋은 한방 약재라고 합니다. 두 분 이렇게 산에서 사시는 게 좋으세요? 좋지. 어떤 게 제일 좋으세요? 그냥 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는 게 가장 인간이 사는 게 편한 것 같더라고. 저도 한번 도전해봤는데요.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황기 찾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부부에게는 또 다른 건강 비법이 하나 더 있다는데요. 여기 있네. 이번엔 또 어떤 약초일까요? 이제 그냥 봄냄이 그득하네요. 냄새 맡아보세요. 이게 바로요.
봄에 나는 인진숙이에요. 혈압이 높아지면 그 간 수치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얘가 수치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저희 집 그 건강 지킴이 중에 하나죠. 부부가 차로 자주 마신다는 인진숙은 고혈압에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혈당을 낮추는 항당뇨 작용이 있으며 더불어 혈청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기 때문에 고혈압에도 도움이 되는 약초입니다. 집에 오자마자 또다시 뭔가를 찾는데요. 이건 소나무 아닌가요? 뭐 여기서 또 뭐 하세요? 사람을 때려야 될 재료를 찾고 있어 지금. 사람을 때린다고요? 왜 사람을 때려요? 맞아야 될 사람이 있어. 때리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소나무 가지를 자르는데요. 무슨 일일까요? 이걸 맞는다. 여보! 네. 빨리 나와봐. 어? 왜? 빨리 옷 갈아입고 준비해. 알았어요. 아내가 옷을 갈아입는 사이 무쇠솥을 달군 남편 동열 씨. 차 만드는 건데? 그래서 우리 아내의 건강과 나를 위해서? 인진숙으로 덕금차를 만드는데요. 이 또한 건강 비법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것도 뭐예요? 비밀의 방이네. 비밀의 방. 짠. 우와, 이거 뭐예요, 이거? 이 방의 정체는 바로 부부 전용 사우나. 오, 대박. 와, 안 보인다. 이거 뭐 사우나예요? 집사람이 이런 걸 하고 나면 좀 더 혈압에 도움이 되고 건강해지지 않을까. 다 그 집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번엔 소나무로 서로의 몸을 때리며 알콩달콩 깨가 쏟아집니다. 맞아야 돼. 이렇게 때리면 따끔따끔하지. 이렇게 자극을 주면은 피부 혈행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적당한 시간 동안 땀을 가볍게 흘려 몸속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건 기본. 체내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덕금 방식으로 만든 인진숙으로 차를 다리기 시작하는 남편. 갓 만들어진 차는 어떤 맛일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또 뭘 가져오시는 거예요? 이거 인진숙이거든. 네. 근데 그 숙을 이렇게 덕금하는 과정에서 아주 오묘한 향이 많이 나와. 향긋한 향과 상쾌한 맛이 매력적인데요. 저는 더운 데라서 시원한 거 가져다 주신 줄 알았는데 따뜻한 차였네요. 몸이 이완되는 게 찬 게 들어가면은 균형이 깨지잖아. 그러니까 몸이 더울 때는 더운 걸 먹어. 그래서 따뜻한 차로. 오늘 건강 관리 제대로 받은 기분인데요. 야, 마사지까지. 마사지도 좀 해주고 이제. 유독 애틋하게 더 챙기시는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새로 만났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때 나를 만날 때쯤에 사별을 하고 한 5년쯤 지난 때였어요. 5년인가 6년쯤 지난 후의 시기였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자 이별의 상처를 안고 우연히 찾게 된 산에서 운명처럼 만나게 된 두 사람. 지금이 부부에게는 인생 제2막입니다. 어느덧 식사 시간이 됐는데요. 저도 함께 식사 준비를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이곳에서 저의 임무는 바로 달걀 수거하기. 왜 저래? 달걀을 지금 낳은 게 있어요? 여기 있어, 일로 와. 여기 들었잖아, 달걀. 오늘의 식사 재료는 바로 이 달걀인가요? 이제 막 낳았는지 표면이 뜨끈뜨끈합니다. 바로 이때. 좀 푸닥거릴 거야. 닭들을 가만히 바라보던 동열 씨의 눈빛이 매섭게 변하는 그 순간. 가시죠. 가자. 닭 요리를 할 때 반드시 황기를 곁들여 먹는다는 주인공. 그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황기가 들어가면 닭이 나는 고유한 잡내를 잡아주기도 하고 일단 원기를 돋우는 데 가장 큰 힘을 쓰는 게 황기이기 때문에. 이번엔 생닭을 긴 꼬챙이에 꽂기 시작하는데요. 오늘의 메뉴는 벚나무로 훈연해 더욱 담백하고 고소한 황기 통닭 바비큐. 아내 옥경 씨도 요리 재료를 구하러 나섭니다. 저희 그 텃밭에서 여기 이제 명이나물하고요.
곰치하고 이제 뭐 쑥 그런 거 해서 나물도 해서 샐러드도 해서 먹고 장아찌도 해서 먹고 여러 가지 음식을 해서 먹어요. 봄 향기가 물씬 나는 신선한 제철 산나물이 순식간에 웰빙 샐러드로 뚝딱 변신. 자, 이제 바비큐리가 완성될 차례. 너무 익었다. 그런데 이거 맛있어요, 이게. 국경오리잖아, 이게. 노릇하게 익어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 황기가 듬뿍 들어간 통닭 바비큐리를 필두로 건강밥상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봐. 어이구. 이거는 소금도 필요 없어. 그냥 먹으니까. 이거 드셔. 아, 이 귀한 걸 저를. 와, 아, 괜찮아. 아, 감사합니다.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맛. 짭조름하게 먹은 다음에 또 샐러드. 어, 샐러드인데. 명이하고. 명이하고 복분자. 복분자 소스. 소스하고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 벅찬감도. 와, 진짜 맛이. 평소에도 이렇게 많이 드세요? 그러니까 저희 먹는 음식 전체가 다 이제 여기 산에서 나는 음식들이니까는요. 산이 두 분에게 주는 게 정말 많네요. 그렇다면 오늘의 건강재료, 황기 섭취 시 주의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황기는 열이나 땀이 밖으로 배출되는 것을 막아주는 약초이기 때문에 평소 열이 많았던 사람들이 복용하시게 되면 피부 가려움증 등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옛날부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신앙송을 했거든. 그래서 이제 그 사랑하는 사람아, 만약에 그대가 내 곁에 없었다면 외로운 여행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대가 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진정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와. I love you. I love you. 이거. 시골에 산다. 이곳에 아주 특별한 걸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일단은 마을 분들한테 좀 물어보든지 찾아가 봐야 되겠는데 일단 한번 가보시죠. 저기 어르신들 계신다. 아이고, 어르신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만주에 유명한 게 뭐가 있습니까, 어르신? 아주 고가의 물고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3천만 원짜리가 있다. 3천만 원짜리가 있다고 해요. 3천만 원짜리 고기가 있다고요? 네. 이쪽으로 가면 네. 사람이 많아요. 네. 그쪽으로 들어가요. 먼저. 오! 사람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3천만 원짜리 물고기가 있다고 해서 일단 찾아왔는데요. 대체 이곳은 뭐 하는 곳일까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왜? 야! 발밑에 물고기들이. 우와! 여기가 뭐 동물원인가요? 체험 같은 거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체험 같은 거요? 아이들 물고기 밥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아, 물고기요? 오! 우와! 오, 얘들 다 달려, 달려. 아이고, 깜짝이야. 우와! 뭐야, 이거? 천둥이구네. 야, 물고기들아. 이리 와봐. 야, 근데 아무래도 오늘 주인공이 이곳의 사장님 같은데 나 사장님을 찾아 가봐야 되겠습니다. 3천만 원 물고기 사장님! 어디 계세요? 주인공을 찾으러 가는데 가는 곳마다 사람은 보이지 않고 여기를 보나 저기를 보나 온통 물고기뿐인데요. 이쯤 되니 정말 오늘의 주인공 어떤 사람인지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어? 마침 저기 직원분이 보이는데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사장님을 찾아서 계속 헤매고 있는데 사장님 어디 가는 곳이 있어요? 아버지! 아! 아버님이시구나! 3천만 원짜리 물고기 내 손 안에 있어이다. 유병덕 씨. 그런데 두 사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요? 우와! 뭐야 이게! 이게 뭐예요 지금?
한 40여 년 정도 물고기하고 놀았는데 네. 이 친구하고는 한 30년을 놀았어요. 지금 29살 된 거죠. 29살? 네. 이 친구가 바로 그 3천만 원짜리 물고기 맞죠? 상인 씨 오늘 퇴근 빨리 하나요? 아니요. 6월쯤 이제 옮겨야 되거든요. 아 얘를? 예, 옮기는데 좀 도와주시면 그 물고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3천만 원짜리 물고기를 볼 수 있다면 뭔들 못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 미끄러워. 아, 왜 이렇게 미끄러워 여기? 아, 이쁘다. 진짜 세. 좀 많은 사람들이 좀 볼 수 있도록 움직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오, 차! 얘만 해도 무거운데 물까지 들어가 있을까? 우와! 여기 가시면 돼요? 네. 어디서 들어오는 것 같아? 아까 입구부터 들어오는 데도 막 네. 물고기들이 많고 네. 저기는 또 야매장 하우스도 있고 네. 아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한 5천 평 정도 마리 수는 한 250만 마리 어종은 한 200여 종 물고기만 해도 자산이 대단한데 실례지만 연간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한 1년에 한 20만 명 정도 객단가가 한 만 원쯤인데 20억? 근데 이제 유지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일단은 매출이 20억? 예, 우와. 많이 들어가니까 아. 연간 20만 명의 사람들이 찾는 이곳은 희귀 관상어 200여 종 관람을 비롯해 물고기에 관련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물고기를 이용한 체험장을 만든 이유가 뭔가요? 양식한 지 한 15년 정도 됐을 즈음에 천재지변으로 이제 가뭄이 왔어요. 그래서 물고기가 전량 폐사를 하고 제가 15년 동안 쌓아온 이 가치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죠. 언뜻 이 스쳐간 생각이 저 혼자만이 아닌 많은 사람들한테 좀 공유를 시켜서 좀 즐거움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렇듯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만든 체험 중 가장 인기 있는 체험은 바로 낚시 체험인데요. 비싼 장비 없이도 손쉽게 낚시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낚시한 물고기에 있다고 하는데요. 잡은 건 어떻게 해요? 이거는 금붕어하고 네. 교환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금붕어하고? 네, 금붕어 왔어요. 물었다! 아이씨! 올라온다! 잡았다! 아이고, 힘들어. 사장님, 잡은 거 어떻게 하면 돼요? 매운 땅에서 먹으면 되는데, 큰 잡음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식용이 가능한가요? 네, 식용이 가능하죠. 아, 뿌듯한데? 수고하세요. 아니, 여기 연못인데? 그러게요. 사장님, 갑자기 연못엔 왜 온 건가요? 뭐야 이거? 물고기 송사리죠. 아, 송사리를 왜 잡으신 거지? 이제 송사리를 좀 잡아서 주려고. 아, 송사리를 먹이러? 네. 쟤 먹었어요 지금. 아니 송사리 실컷 잡아도 얘도 잡아 먹기라면 어떡하면 사장님. 이 물고기가 이번에는 네. 아이스팟이라는 물고기예요. 아이스팟? 네. 식성은 잡식성. 이렇듯 잡식성 물고기를 위해 연못에서 직접 잡은 송사리를 먹이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사장님 또 어디로 가신 거예요? 네, 밥 챙기러 가야죠. 밥 챙기러? 네. 제 밥이요? 지금 뭘 준비하시냐면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아 그거야 잘 알죠. 쑥이잖아요. 쑥. 그렇죠? 네. 네. 잘 아시네. 이것 네. 좀 이렇게. 쑥을요? 네. 쑥을 좀 이렇게 뜯어서.
떡을 해드시려고 그러나 숯국을 끓여 드시려고 그러나. 아유, 술 냄새 좋네. 그렇죠. 네. 아유, 우리 먹기엔 충분할 것 같은데. 직접 캔 쑥을 느릅나무와 함께 넣고 장시간 끓여주면 되는데요. 좋은 재료만 넣어 끓인 즙인 만큼 그 색깔만 봐도 이미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과연 주인공은 쑥과 느릅나무 끓인물로 어떤 음식을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먹어도 되는데, 예. 에, 우선 이제 물고기부터 한번 좀. 아, 걔들 주려고 지금 여태까지 네. 밀시키신 거예요? 저 좀 주시는 게 아니고? 네. 쑥과 느릅나무 끓인물이 준비되면 본격적으로 물고기 먹이 제조가 시작되는데요. 여섯 가지의 가루를 일정 비율로 섞어 배합한 뒤 혼합기에 넣고 준비한 재료를 차례대로 넣어주면 사장님표 물고기 영양 특식 완성! 이 정도면 그럼 물고기 몇 마리한테 주는 거예요? 이 정도면 한 10만 마리 정도? 네. 10만 마리요? 예. 이제 물고기 먹이주로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사장님표 특식을 먹고 자란 물고기는 면역력이 강해져 건강하게 자랄 뿐만 아니라 비늘의 무늬에도 영향을 줘 물고기의 가치가 상승한다고 하네요. 식사하세요. 식사하세요. 물고기 밥만 주다가 제 밥을 까먹었네요. 어, 잠깐만요. 물에 넣으시면 어떻게 해요? 빠지려고. 아,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막 어? 뭐야 이게? 이게 지금 세상에서 저... 하나밖에 없는 밥상입니다. 아니 저는 물고기가 있길래 네. 우린 줄 알았는데 네. 이게 유리가 있네요. 이런 밥상에 언제 밥을 먹어보겠어요. 최고의 밥상. 이런 밥상을 생각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처음에 7년 전부터 기획했던 문화드립니다. 아, 예, 예. 이것을 대체적으로 이제 찍어내는 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런 문화를 좀 공유할 수 있도록. 대량생산. 예. 역시 일한 뒤에 먹는 밥이 꿀맛이죠. 수족관을 아래 두고 식사하는 이곳이야말로 바로 지상낙원이 아닐까요? 네, 맛이 괜찮습니다. 사장님 진짜 네. 신기한 물고기가 많은 거 알겠는데 네. 이제 3천만 원짜리 그 물고기 보여주세요 이제 그걸 보러 왔는데 많이 애쓰셨으니까 네. 그럼 갑시다 이제 진짜 네. 이제 보는 거죠? 네. 네. 야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3천만 원을 하는 거야? 아니 3천만 원짜리 여기 있다고요? 네 여기 아니 그 비싼 거를 있는데 돈 돼요? 이 많은 물고기 중에서 직접 3천만 원짜리 물고기를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사장님이 상인 씨를 부르네요. 상인 씨, 손톱 검사 한번 해보세요. 아니, 갑자기 손톱은 뭐예요? 귀한 물고기를 만지니까 네. 그 물고기 상처나 만지잖아요. 네. 그러면 손질 좀 하세요. 와, 그 정도로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손톱 관리까지 해야 만날 수 있는 3천만 원짜리 물고기. 준비 과정이 남다른 만큼 그 모습도 기대가 되는데요. 진짜 만나러 가봅시다. 어, 그물에 뭐가 걸렸는데요. 잠깐, 이건 까만잉어? 까만잉어, 까만잉어 아니에요? 네, 이 세상에 까만잉어가 없었어요, 그동안에. 아~ 그걸 새롭게 식품종이 개발이 된 거죠. 까만잉어를 개발했다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이걸 그럼 누가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들었죠. 사장님 만드신 거예요? 네, 네. 2008년도에 특허가 났어요. 2008년에? 네. 그래서 한 13년 정도 걸쳐서 개발이 된 거죠. 와, 블랙엔젤 발견했습니다. 아우, 때리지 마. 아파. 아파, 아파. 아야야야야. 모든 사람들 인정하는 가치가 3천만 원이고 네. 실제로 3천만 원짜리의 비단잉은 따로 있습니다. 또 있어요? 진짜 3천만 원짜리가 따로 있다고요? 많은 물고기 중 3천만 원짜리 물고기를 찾기 위한 탐색이 계속되는데 얘예요? 실제 3천만 원짜리? 3천만 원. 와, 3천만 원!
찾았어요! 아우, 삼촌 알아보자. 와, 완전 애기야, 난. 그런데 일반 잉어와 비슷해 보이는데요? 아니, 뭐가 이쁘긴 한데 이런 비단 잉어는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네. 세계 균형이나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고 네. 체형이 좋다는 거죠, 체형이. 체형이? 네. 나는... 그야말로 몸 자체가 가치의 잣대였네요. 근데 이게 3천만 원을 근거가 있나요? 관상어 전국 품평회 이런 데 있어요. 네. 네. 이런 데 가서 이제 종합 우승하는 물고기. 아, 이게 나가서? 네. 와, 전국에서 우승한 물고기라니 대단합니다. 저렇게 품평회에서 네. 몇 건 정도 검증받은 게 저 한 마리인 거예요? 네, 한 10여 종이 네. 검증을 받은 물고기들이 있어요. 10여 종요? 네. 이렇게 공식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물고기. 과연 사람들은 알아볼까요? 어, 뜨거워! 사람들이 와서 구경만 하면 좋은데 네. 물고기들한테 상처를 이렇게 내가지고 아, 네, 괴롭히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처가 나면 그 제값을 못 받는 거지. 아. 구겨 있는 데다가 구겨 그러니까. 오. 풀어주겠습니다. 네. 아, 잘 됐네.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까지 치유하고 힐링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지구촌 전체가 좀 힐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금빛이 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관상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아, 이것의 이름을 아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다섯 분을 추첨해서 이 물고기 세 마리가 든 수족관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응모해주세요.